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사인 만큼 기대와 동시에 대회가 올바로 진행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각에선 이번 로잔 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혁명 흐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를 앞둔 제4차 로잔 대회.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회를 향한 여러 과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선교회, 피터 바이어 하우스 등 단체들은 이번 로잔 대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선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로잔 언약에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성 정체성을 상실한 혼란과 질병 등으로 시달리는 바를 이해하고 성 정체성 피해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와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되겠거니와 교회 탄압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도록 로잔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단체들은 또 복음 전도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오던 로잔 운동이 회기를 거치며 점차 세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른바 사회적 선교, 총체적 선교 개념에 치우쳐 복음주의적 성격이 다소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성혁명 흐름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번 대회가 복음 전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경적 선교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주의적 성격이 분명하려면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이 있어야만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동성애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번 대회와 관련해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종교 다원주의 등 이단 교리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회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로잔위원회는 로잔 운동은 이단 교리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단체들과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 대회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